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우리 9월 모의고사 치렀죠. 9월 모의고사 역사 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치과 치료를 해서 여기가 턱이 이렇게 사각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왔었던 DM 같은 거를 봤더니 선생님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9월 평가원을 치르려고 하니까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원 시험 모의고사에서 차근차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 나가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떨릴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아 모의고사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세계사 동아시아사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었죠.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시험이었는데 세계사부터 총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9월 평가원 세계사 여러분들 너무 어려웠죠. 그냥 한마디로 선생님이 총평을 해보자면 그냥 극혜의 난이도였습니다. 극혜였어. 그러니까 진짜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으라고 낸 문제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문항이 어려웠냐면 선생님이 보통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안에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문제를 푸는데 5분 걸려서 10분이면 다 푸는데 이번에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더 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세 배 정도로 좀 더 어렵게 나왔던 이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9평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을 실시간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아, 개념도 내가 여러 번 돌려봤고 문제풀이 기출도 열심히 했는데 세계사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 없게 푸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감, 걱정 이런 걸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한적 없었을 거 아니야.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나의 노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면서 막히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아 그래 이번에 시험 되게 어렵게 됐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내가 여기서 치고 나가보자 나한테 어려우면 다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 1번 문제 풀고 뭐 5번 문제 풀고 겨우 풀었는데 6번 문제도 어려워. 근데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패닉에 빠져버릴 거예요. 오, 와 진짜 너무 어렵네. 나 완전히 망했네.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됐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방향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공부해왔다면 시험이 2번처럼 특출나게 어려울 때는 긴장하지 말고 더욱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서 이성적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올해 6월 평가원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 9월 평가원은 이 6월 평가원보다는 좀 쉽게 나와서 보통 수능에서 6평과 9평 중에서 하나가 어렵고 하나는 그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낮게 내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수능을 잡는데 6평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9평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6평보다도 한 두 단계 정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6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까지는 서희탐구 과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이라 이 9평에선 좀 어렵게 내더라도 학생들이 좀 실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에는 사실 6평보다도 두 단계나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너무나 높았을 겁니다. 1등급 커트라인을 사실 선생님은 원래 41에서 43점을 잡았었어. 그런데 아 왠지 막 45점 1등급 커트라인이면 못 맞춘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도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도 어려운 상황 내에서 내가 점수를 좀 치고 나가면서 표준 점수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9월 평가원을 통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에 대한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 해석이 너무 막혀. 근데 사료 해석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영표 해석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계교재 정리가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그 문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적용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앞으로 두 달 동안은 내가 내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냥 진짜 두 달 후에는 빈틈없는 인간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6월 평가원도 작년에 수능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사와 서아시아사에서 어렵게 나온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14번 문항이나 17번 문항이나 인도사랑 서아시아사를 아울러서 지역통합형으로 보지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사와 서아시아사 여기에 더해서 연표적인 내용까지 같이 함축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좌절감을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키워드로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더라. 그거는 문제 푸는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료 안에서 근거를 찾고 연표적인 해석을 더해서 내가 개념에서 공부했던 것도 끌어오고 기출에서 공부했던 것도 끌어오고 연표에서 공부했던 것도 끌어와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 돼요. 자, 문항별 출제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6월 평가원과 비교를 해볼 때 인도사와 서아시아사가 어렵고 이번에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서양사였습니다. 서양사가 6평이랑 똑같이 9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6평보다 두드러지게 어려웠던 게 각국사랑 서양사였어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네덜란드 각국사 이런 문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각국사의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예를 들어 뭐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많이 풀어봤는데 그런 문제 쉬웠던 문제조차도 하나도 쉽지 않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출제 분석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연표 문항의 출제 비중이 소폭 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연표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되게 어려웠던 에프탈의 침입, 사산왕조 페르시아, 에프탈, 굽타왕조 묶어서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에프탈이 굽타를 침입했고 굽타왕조 존재했던 세기에 대한 인식, 굽타왕조가 존재했을 때 서아시아에 있었던 제국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연표 자체가 연표의 단독 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연표에서 지식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료 해석에서 그거를 넣어서 선택지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표 해석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표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걱정할 수 있는데 연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선생님이 다 줬어. 내가 진짜 심화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표 특강의 내용을 보면 되고 올해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념 완성 강의, 복습 노트 강좌에 연표 정리해주면서 선생님이 여기는 연도까지 보고 이거는 세기까지 봐. 근데 지역통합형 문제를 볼 때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였어요? 서양, 인도, 중국, 서아시아 다 통괄 해서 선생님이 각 왕조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통합형으로 연표를 정리해 준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준 거, 복습 노트에 연표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사료 해석형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사료 해석형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도 사료 해석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지역통합형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해당 내용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소름 끼쳤던 게 이번에 8번 문제 몽골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요 똑같은 사료가 선생님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올해 출간할 동아시아사에 똑같은 사료가 출제가 된 게 있어.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도 이갈고 준비하는데 당연히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평가원에서 이 수두룩하게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던 킬러 문항들의 동형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동형으로 어려운 문항들을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수능에서 이 문제가 동형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별표를 친 부분이 뭐냐면 수능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지. 20문항 중에서 별표에 해당하는 문항이 킬러 문항에 가까운 문항들이야. 보통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면 한 3, 4문항? 많이 나오면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9월 평가 세계에서 어때요, 여러분?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이 13문항? 극혐 정도의 난이도가
14번 그리고 17번 이런 문항들은 또 극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죠. 독일의 사실 나치 정권, 이거는 선생님이 나치 정권 있었던 시기에 카얄포 이 시기에 맞춰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있었을 때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일본 항복 시기 이것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 선생 강의 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연표랑 사료를 같이 해석해 봐야 되는 내용들에서 연습이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세계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아니 겨우 14번 풀고 15번 넘어갔더니 15번도 어려워. 그러면은 사람이 좀 패닉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답의 회로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 확신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뒤에 있는 문제도 너무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과목을 제압하는 건 나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야 돼. 여러분들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원래 선생님이 총평에서 어려웠던 문항들을 뽑아서 보여주면서 선생님 개념 그리고 문풀 어디에서 출제가 됐던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얘는 분석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당 파트의 선택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하나를 다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아시아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는요 대중적인 과목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난이도 자체도 좀 무난한 편이었고 어려운 문항을 세네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면서 조금 변별도로 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023학년도 올해 6월 평가원이 굉장히 무난, 굉장히 평탄 이런 문항에 1등급 커트라인 50점이었던, 50점으로 예상이 됐던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9월 평가원이 6평보다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실제로 약간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딱히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야. 9평이 6평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었고 한 세네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냥 중중, 그러니까 상상에서 하하까지 나눴을 때 그냥 중중 그냥 무난한 정도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48점에서 대략 한 50점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48점 아니면은 그 문제도 2점짜리를 맞췄으면 19번 문항을 맞췄으면 50점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동아시아사는 아, 내가 공부하면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줬던 그런 시험이었겠지. 자, 단원별 문항 비중에 소폭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를 볼 때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한 문항 한 단원에서 좀 덜 나오고 다른 단원에서 좀 더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야. 예를 들어서 같은 해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출제됐던 6평과 9평의 문항 분포를 비교를 해보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4단원이 원래 6평에서 5문항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4문항, 5단원에서 3문항이었는데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5단원은 뭐예요? 현대사예요. 4, 5단원이 근현대사이고 역사계 교육 과정의 개편 자체가 근현대사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5 개정교육 과정 전에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비상출판사에서 교과서 쓸 때 동아시아사 교과서 쓸 때 현대사 파트를 썼어요. 근데 이 현대사 파트가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문항이 몇 문항 나왔어? 두 문항이 나왔어.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로 세 문항이 나왔는데 9평에서 네 문항이 나왔다? 이거는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걸까? 수능에서 현대사 파트가 네 문항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는 9평을 통해서 그런 걸 가져가면 돼. 아, 수능에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각을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자, 출제 분석 포인트 두 번째를 보면 연표 문항이 6평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6월 평가원은 연표 단독형 문항으로 나온 게 두 문항, 그리고 사료 해석의 연표를 뭐 격가지로 끼워넣는 문항이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여섯 문항이나 연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다시 연표가 엄청 강조가 되는 걸까요? 연표가 사실 중요하기는 하죠. 특히 동아시아사는 개념 요소가 적기 때문에 연표적인 내용을 끌어오지 않으면 고난도 문제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세계사에 비해서. 세계사는 개념의 폭이 조금 넓잖아. 아, 세계사 근데 왜 점점 어렵게 나온 거야? 여러분 죽겠죠 진짜.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면 돼. 표점은 높을 거니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항에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13문항 이상씩 넣었어. 근데 지금은 6문항. 이 6문항도 대부분은 어디서 출제됐어요? 근현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현대사는 교육과정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연표를 무조건 학습해야 되는 파트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4, 5단원을 제외하고 연표 문제가 나왔던 거를 좀 봤더니 14번의 2단원, 뭐 승려들의 활동 시기, 7세기인지 8세기인지 6세기인지 3세기지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부터 저도 수능에서 너무나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연표에 대한 부분은 복습노트 강좌의 연표 정리 부분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료 해석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점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 해석만 돼도 안 돼. 여기에 연표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선지도 걸러내야 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커리큘럼 중에서 개념만 완벽해. 그래서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거지. 개념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도 연계교재에 대한 부분도 돼야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만한 문항들 보면 7번 문화 류큐랑 관련된 내용들 자료 해석 안 됐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11번의 율령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는 선지가 하나가 조금 까다로웠고 13번 명왕조 시기는 뭐 여러 번 연습해서 잘했을 것 같고 17번도 어려웠던 친구 있는데 이거 선생님 너무너무 강조했던 내용 아니야? 소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9번 일본 제국주의 요 문항이 제일 어려운 편에 해당이 되는 문항이었어. 가볍게 살펴보면 고난도 문항 7번 류큐 같은 경우에 자료를 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가가 류큐인지 어떻게 류큐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쭉 내려가 보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국가는 너무 많아. 그런데 귀국과 일본의 거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국가가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정보를 줬지. 이건 왜 줬을까? 내려가 보면 이 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많이 나는 물품에 유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유황이 바로 일본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류큐에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일본을 줌으로써 류큐를 남겨놓은 거지. 우리나라의 나항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류큐랑 관련해서 개념완성 강의 81페이지에 나하랑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고난도 문항 11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8세기 동아시아 두 국가의 율령 1부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율령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사에서 문제가 나오는 방식 자체가 점점 세분화해서 단순 암기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당나라, 발해, 그리고 일본의 대략적인 특징만 알면 됐다면 지금은 당나라 삼성 육부의 삼성 이름이 뭔지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육부도 또 어떤 명칭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다 중국, 한국, 일본별로 분석해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료 자체를 파악하는 건 까다롭지 않았지만 선택지에서 1번 같은 거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을 두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개념에서 다뤘던 거 이 이관팔성제의 팔성 중에 식부성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었다면 여러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삼성육부 중에서 이육부 2호 예병 현궁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건 2부였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 문항이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선생님은 생각이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랑 관련해서 자료도 해석이 돼야 되지만 연표적인 부분의 지식이 없으면 또 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만주사변 발발식이 이틀 전에 포츠담 선언에 이 기사를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시기랑 더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유추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했던 총평은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9월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심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많겠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내가 결과적으로 상대평가이고 이 상대평가 속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거든. 상대적 시험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모두 다 시험이 어렵고 표준 점수는 높아질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남은 기간 동안에 9월 평가원과 그리고 파이나와 예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약점을 보완하려면 개념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연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냥 자기를 조금 다독이고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